태미야, 뭐 봐? 오늘은 설날입니다. 처음으로 친척들을 만나러 가요. 어디 가는 거야? 설날이에요. 아이고, 태미. 내려와. 옳지, 아이고 예쁘다. 뒤에 누구야? 뒤에 포도도 있어요, 그치? 잠시 후 도착했네, 차미. 할아버지네 도착했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친척들은 차미를 반겨줄까요? 포도는 자고 있어요. 아이고, 잘 자고 있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갈 거야, 기다려. 아이고. 처음이지, 여기. 아니,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로 왔었지, 근데, 차미가. 아, 어렸을 때 이거. 차미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처음 온 건 여기야, 진짜. 아니, 여기 기억해요? 차미, 여기 기억해? 응? 네, 여기 기억해. 차미, 여기 처음에 일로 왔었잖아. 아니. 아, 이렇게 늦었어. 차미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미 왔어. 반가, 반가. 반가워서 그러지. 아이고, 차미. 반가워서. 기억해요? 한쪽에서는 포도의 팬미팅이 시작되었어요. 딱 봤을 때 엄마 애들 아, 그래요? 아유, 얼마 안 돼요. 그 민망해가지고 너무 좋아했어. 아유, 애 낳냐고. 글쎄 말이야. 이렇게 예쁜 애기가. 아범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요? 아니야, 엄마 얼굴도 엄마 많아. 얼굴이 많이 있나? 그래요? 어, 많어. 다행이네요. 한복 입고 왔어요. 그러게, 이렇게 한편 차미는 열심히 주변을 탐색 중이에요. 준비해. 네. 이름이 뭐야? 차미. 갈증도 가? 여보가 이렇게 좋아. 과일을 안 먹냐? 과일 사과 같은 거 좋아해요. 사과 저기 봐, 여기 사과님. 어, 여기 사과 있어. 때는 이때다. 개인기를 자랑합니다.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앉아. 옳지. 누워. 엎드려. 옳지. 확실히 훈련받는 내가 틀리다야. 옳지. 이게 몇 살이야? 한 살. 그렇구나, 애기네. 원래 이렇게 커. 저 1년에서 1년 반. 뭐 했는데 우리 애기가. 다행히도 친척들은 모두 차미를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예뻐라. 그렇게 한 해가 지나 또다시 설날이 찾아왔고 이제는 포도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바둑돌 놀이에요. 놀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바둑돌을 꺼냈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됩니다. 한편 차미는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환영을 받고 있어요. 차미 호감 많네. 내주머니 펴주고 자기 뭐 하는 거야? 마사지 마사지. 야, 너무 하나 봐. 근데 겁나 맛있다. 아, 만져주면 원래 이래. 되게 맛있죠. 되게 좋아하는지. 손? 내가 막 재원이 펴주고 사다 줘. 한번 먹어. 손 맞은다 맞은다. 손. 그게 약간 손 매워야지 약간 해봐 그, 오른손 해봐 그, 이제 그건 안 가르쳤어.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손 그리고 얘 참새 한번 어, 전신 마사지 어, 얘 뭐야 마사지 어, 진짜. 어머 진짜 어머 얘 오늘 호강한다 호강한다 마사지 아, 샵에 갔어 마사지 샵이요 어머 얘 너무 편안해 하는데 아 걔네 그래 얘 배만지 좀 되게 좋아 소화시켜줄까? 너 지금 너무 아니, 차갑지? 아니 복 마사지네? 너무 차갑지? 와 뭐가 차가워 걔가 엄청 차가웠어 배 먹어가지고 아 배를 먹어서 아. 지금 차갑다고 배가 너 괜찮냐? 비침하잖아 배 우리 다 먹었는데 아유 차미만 마사지 해주시네 아 괜찮다 차미야 아까 척추 마사지도 해주시던데 시원해. 시원해. 어우, 얼굴 마사지. 참이하고 잘 와봐요. 참이를 두고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참이 줄라고 지금 광고 경쟁이 뭐예요? 지금 내가 먼저 주겠다. 아니, 때문에 그렇게 안 믿고. 나 참이한테 지금 집중했어. 아. 이렇게 응? 껍질이 너무 안 되지? 껍질을 안 줘서 소화권 살만 줘, 살만. 껍질이 좋은 건데. 아, 껍데기는 형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 소화를 못해, 소화를, 껍질은. 아, 소화를. 껍질은 아. 형님이 드셔. 잠이 행복하겠다, 오늘. 야, 다 먹네. 그리고는 곧 낮잠을 잡니다. 여기가 편한가 봐요.
잘 관심 받고 자고 있어. 잘 자. 이불 덮어 줘. 자. 힘들었지?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오늘 관심 받았다 주나. 그럼 관심 받는 게 더 큰일 난 거야. 야, 너 나하고 딱 맞다. 포즈가 맞아? 네가 누렁인가 보다.